만화 같은 이 귀수편에서 귀수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속편이 나온다면은 똥선생 캐릭터는 반드시 나올 만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캐릭터니까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3개월 동안 못 먹고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속편이 나온다면 더 과거로 가서 허일도가 손목 있을 때 시절을 똥선생과 어떻게 바둑판을 살았나 이런 것도 괜찮을지 않았나. 좀 외롭지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김현입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배우들은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그때 촬영할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좀 감정도 좀 올라오고 그리고 배우 모두가 다 주인공이었고. 네,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부산 잡초의 허성태입니다. 지금 너무 얼어 있어서 왜냐면 영화를 오늘 처음 봤는데 제 양쪽에 있는 남자들이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고 예, 그리고 진심으로 감독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모든 배우와 함께 못했지만 같이 호흡한 우리 권상우 배우님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무당역의 원현준입니다. 어린 귀수가 만나게 되는 어른들의 모습과 그리고 커서 귀수가 맞닥뜨려야 되는 어른들이 굉장히 귀수한 사람에게는 좀 잔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수가 누군가 기억하는 따뜻하게 기억하는 어른이 있다면 허일도 선생은 좀 기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어른이란 자체가 어린 기수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잖아요. 근데 단 한 명 누구 좋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떠올린다면 홀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감성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이제 보셨죠? 예, 저도 봤는데 정말 영화가 전부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하드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너무 코믹스럽게 가면은 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저도 진지하게 가면은 아무 존재감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딱 그 중간이 뭘까를 생각한 다음에 이런 그 스타일리시한 액션이나 이런 장면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리얼로 다가가게 하려면은 좀 더 감정에 충실하되 살짝은 뭔가 때때로 오바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중간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하고 나서도 막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영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화 내세요. 때리면 화를 착 이렇게 내고 나면 아 나 화 잘 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계속 내 연기에 믿음이 안 가가지고 좀 계속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영화하고는 차별된 것 같습니다. 귀수가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떤 각신마다 존재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평이해 보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촬영장에서도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작은 디테일 같은 표정이라든가 어떤 감정선 늘 혼자 되게 많이 자기 체면을 많이 걸고 현장에서 있었고요. 그게 잘 표현됐는지는 관객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셔야 될 텐데 좀 많이 외로운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촬영 기간 동안 귀수의 여정이 어떤 누나의 복수를 따라가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의 감정에 맞춰서 촬영장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좀 몰입하려고 그런 식으로 촬영장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감독님이랑 정말 많은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전에 이제 감독님이랑 캐릭터를 구축을 하고
전체 대본 리딩을 하고 나서 선배님들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가다가는 절대 보이지 않을 캐릭터가 되겠다. 왜냐면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하시고 또 너무 센 캐릭터들이 많아서 감독님께서는 모든 캐릭터가 다 보여지길 원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그 정도를 찾고 그런 거를 찾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캐릭터가 잘 아우러져서 보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심한 악역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대사로나 표현해야 될 부분에서 감독님하고 상의하에 뭐 중간중간 애드립 준비한 부분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바둑 손동작에서 뭐 급할 땐 엄지로도 두고 저는 막 네 번째 손가락으로 두거든요. 그 정식적인 바둑돌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아닌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두고 어떤 바둑판에서 또 표현하려고 했던 행동이나 제스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장성우당 캐스팅이 되고 감독님과 엄청나게 많은 미팅을 가졌고요. 이게 도장 깨기의 시작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도 좀 있고 했었는데 직접 점집을 찾아가서 무당분을 뵙기도 하고 전체적인 뭐 장성무당만의 기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표정이나 눈빛이나 뭐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 권상우 배우님이랑 김성균 배우님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긴장감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설레어서 빨리 촬영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고 준비 과정에서도 진짜 좀 만화 같은 이 귀수편에서 귀수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뭐 트레이닝도 하고 뭐 물론 영화라는 게 2시간 안에 편집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좀 어떤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뭐 좀 많이 편집된 것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영화의 완성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건 충분히 그렇고요 뭐 저는 뭐 글쎄요 더 뭔가 좀 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구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또 다른 어떤 작품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 아무튼 즐거운 작업이었고 정말 지금 영화 끝나고도 귀수의 감정이 뭔가 좀 이렇게 그에 따라서 좀 처지네요. 저도 뭔가 여정을 마친 듯한 어떤 그런 기분이고 예, 정말 아까 너무 몰입해서 봐가지고 예, 지금도 좀 여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권상우 선배님의 액션 연기 또 연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영광스러운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선배님이랑 액션 합을 미리 많이 맞추고 또 전날에도 맞추고 또 계속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대결보다는 제가 액션을 많이 배웠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선배님이랑 이제 액션 또 개인적으로는 코미디에서도 한번 제가 코미디를 한번 배우고 싶어요 선배님한테 네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당연히 신양세 1편을 예전에 봤죠. 보고 우리 귀수 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일부러 영화를 안 봤어요. 안 보고 제가 봤던 신현수와 신현수 귀수편은 시리즈이긴 하지만 사실 전혀 다른 톤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너무나 좋아하는 정우성 선배님이 출연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게도 봤고 당연히 뭐 선배님 했던 영화를 이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그 준비하면서 부담감보다는 되게 신났어요. 어떤 새로운 걸 우리가 또 새로운 톤의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기대감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사실 배우들을 되게 많이 믿어줬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씬 들어가기 전에 배우님의 감정대로 솔직하게 다가가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항상 스타트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연출자에 대한 어떤 믿음과 배우도 어떤 확신을 갖고 신을 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은 장면은 아니지만 짧게나마 어떤 귀수가 오랜 시간 동안 바둑을 연마하고 액션을 연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3개월 동안 못 먹고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운동하는 건 사실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런 과정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귀수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산사 신 찍을 때는 사실 전날부터 물을 안 먹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음식 안 먹는 것보다 그 하루 이틀 물 안 먹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운동은 꾸준히 해서 사실은 뭐 운동이 힘들진 않았는데 그건 충분히 뭐 견딜 수 있는 고통인데요, 저한테는. 근데 음식물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건 정말 좀 되게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목표가 너무나 우리 신현수 귀수편이라는 영화가 너무나 우리 모두 배우들이 꿈꾸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그 안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어서 되게 즐거운, 좀 외롭지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우리 귀수를 많이 동경하고 많은 사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뭐 물론 속편이 촬영이 들어가고 만들어진다면 저는 뭐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같이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저야 감독님께서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귀수가 다음 작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감독님 작품은 무조건 오디션 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사실 거기까지 내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개봉해서 관객들한테 일단은 인정받는 게 사실은 제일 최선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다면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죠. 저 속편이 나온다면은 똥 선생 캐릭터는 반드시 나올 만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캐릭터니까. 그렇고 또 근데 아까 그 권상우 씨한테 그 대사가 없어서 힘들지 않았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대사라면 댓글 안에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네. 속편이 나온다면 더 과거로 가서 허일도가 손목 있을 때 시절을 똥선생과 어떻게 바둑판을 살았나 이런 것도 괜찮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뭐냐 영화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 기자님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흡족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글들,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에 이런 기자분들이 쓰는 기사를 빠지지 않고 다 봐요. 근데 기자분들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영화를 저희가 못 보는 부분도 봐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되게 영화보다 더 이렇게 멋있게 막 써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저희 영화도 꼭 그렇게 멋있게 잘 써주시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수 귀수편은 뭐 바둑 액션 영화이기도 하지만 어떤 인생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침이 되는 중요한 대사들이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말도 새겨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진짜 배우 모두가 다 주인공이었던 영화입니다. 많은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덥고선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데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신한수 기수편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활을 걸고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그 에너지가 관객분들한테도 또 전달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신의 한수 기수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조금 더 저희가 의의가 더 깊다면 캐스팅 과정과 그 전부터 사실 감독님과의 모든 배우들이 약간이나마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또 모인 영화라서 더욱더 저희가 사활을 걸 수 있었고 더 열심히 작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과 기사들이 저희 영화 흥행의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